삼이가 이제 이 나이가 살아온 날이 162일 된 거래요. 근데 이제 노인이라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셔서 여행을 갈 겁니다. 일만 하다가 죽을 순 없잖아요. 여행을 그래서 신혼여행으로 갔던 프랑스로 갈 건데 일어나자마자 여행 가기. 여행사에 전화를 해봅시다. 아, 근데 돈이 이만큼만 가지고 갈 수가 있나? 아, 못 가는 거 아니야? 차 팔고 막 그렇게 해서 가야 되나? 근데 차가 왜 있지? 쿠키 플레이하는 사이에 홍삼이가 차 샀나 본데? 전 차를 산 적이 없거든요? 그 누구야? 팔자. 야, 19,600 시몰레온이나 주고 샀어? 나 몰래 샀네, 나 몰래. 야, 이거 팔고 가면 되겠다. 홍삼이 차 필요 없는데. 이거 팔자, 팔자. 아이, 나 몰래 샀어. 아, 진짜 심즈3는 내가 플레이 안 하는 사이에 다른 심들이 뭘 많이 한다. 아, 나 몰래 차 샀네. 아무튼 돈 생겼다. 여행을 가볼까? 여행 자금이 생겼습니다. 와, 돈 진짜 많아. 2만 시몰레온. 여행사에 오랜만에 전화를 해보네. 저 아시죠? 어, 잠깐만. 가기 전에 옷 좀 어떻게 하고 가자. 근데 이 옷도 이쁘죠? 이 옷도 이쁜데? 얘 저절로 이렇게 된 건데 이것도 이쁘죠? 그냥 이거 입고 다니까? 편하게 운동화? 그래, 좀 걸어 다니는 거니까 여행 가서. 어, 이거 어때요? 깔맞춤? 귀엽다. 그리고 이렇게 맨발에 신발 신으면은 뒤꿈치 까져요. 양말. 양말 신읍시다. 아, 귀여워. 머리끝만 바꿉시다. 머리는 지금이 제일 익숙한 것 같아. 이거? 땡땡이가 귀여워. 화장도 해볼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색으로. 입술. 오, 빨간색. 이 색이 제일 잘 어울리고요. 에이, 이쁘다. 진짜 뭐 뿌린 것 같아 보이네. 화장 진하게 했어. 뭐 뿌린 것 같아 보이죠? 여행 가기. 이렇게 집 지키고 있어. 자, 프랑스. 최대 3일밖에 못 가서 3일로 가자. 지금 바로 갈게요. 야, 거기서 사귀었던 심들 아직도 나 기억할까? 내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기억을 못하겠지? 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여기 오랜만이네 하는 표정이다. 야, 그 전에 여기 살던 심들 다 그 집에 사는지 궁금한데? 오, 나 원래 살던 데 심들 이제 연락을 못해요. 어, 여기서 알았던 심들 다 모른다 이제. 걔네 집부터 한번 가보자. 약간 썸이라고 했어야 됐나 어쨌어야 됐나. 걔네 집 앞에서 웨딩 사진도 찍었었잖아요. 걔 이름 뭐지? 걔 이름 뭐더라? 어디 살았더라? 약간 뭐 요런 쪽에 살았었는데? 여긴가? 여기 아닌데? 그 어디죠? 아, 여긴가 봐. 아닌데, 여기. 와인 농장 가보라고요? 그럼 걔가 또 있을까? 그래요, 와인 농장을 가봅시다. 일단 여기 누가 묵고 있는지 좀 한번 볼게요. 어머, 여기 왜 물바다가 됐어? 이거 아무도 안 고쳐놓은 거야. 내가 수리 좀 해줘야겠다. 사람들 정말 인심없게. 이거 다 빌려 쓰는 건데 이런 거 고치지도 않고 이불 정리도 하나도 안 하고 돌아다니네, 사람들. 이번엔 나 여기서 자야지. 여기. 저. 이 제자리입니다. 아무도 쓰지 마세요. 어머. 야, 이거 들고 왔어? 여기서 팔아 넘기고 누구 선물 주고 가야겠다, 이거. 자, 그럼 와인 농장 한번 가봅시다. 여긴가? 아, 옛날 생각난다 진짜. 어, 여기 할아버지 있다. 설마. 설마 걘 아니겠지? 아,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어, 걔 한번 다시 보고 싶다. 그리고 카페 가고 싶대, 홍삼이가. 카페도 가고 한국 연주하고 싶대. 그래, 여기서 공연도 하자. 드럼이 있잖아요, 우리가. 드럼으로 프랑스 버스킹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 걔 있나 진짜? 아유, 궁금하네. 어? 얘가 걔 배우자 아니었을까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얼굴이. 요 밑에 있을 수도 있어, 참. 없네. 아, 또 옛날 썸남 한번 찾아보려고 자꾸 이렇게 뒤적이고. 제가 찾던 심 이름이 엘리어트예요? 와, 진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이름이다. 엘리어트? 없나봐요. 맨날 여기 오는 애는 아니었나봐. 홍삼이 과즙 또 맛보겠대. 오늘 좀 취하고 싶나봐. 옛날 생각나서 잔뜩 취하고 싶다. 그니까 그 친구 집을 가봐야겠어. 여기 이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또 나만 나이 든 거 아니야? 걔는 안 든 거 아니야?
엘리어트 생 제임스. 엘리어트 생 제임스 이름을 이제 기억해냈다. 선물할 거 하나 사가지고 집 찾아가 보자. 제일 비싼 르노포도 자두 과즙 이걸 사가겠습니다. 야 진짜 비싼 거다. 716 시몰레온이면 이거 사고 걔네 집이 어딘가. 아 뭔가 그 웨딩 사진 찍었을 때 풍경을 생각하면은 어딘지 기억이 날랑말랑하는데 근데 약간 이렇게 언덕을 올라왔었어. 아 이쪽인가? 옛날 친구 찾는 느낌 설레요? 그니까 나 지금 좀 설레. 아 진짜 나이 들어서 옛날 친구 찾는 거 같잖아. 어 여기다! 여러분 여기 여기에요 여기. 나 여기 기억나. 그래 무슨 이렇게 꽃밭 같은 게 있었고 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웨딩 사진 찍었어. 여기다 여기 찾았다. 어 기억났어 여기야. 여기서 크리스토퍼랑 웨딩 사진 찍었다니까요. 어 생 제임스 가족 공원에 갔대요. 그럼 공원까지 찾아가야 되나 내가? 우선 이 집 앞에서 인증샷 하나 찍자. 걘 아직 안 늙었겠지. 아 그러게 여기서 웨딩 사진 찍었었는데 이혼하고 혼자 찾아올 줄이야. 아니 여기가 내 옛 썸남의 집? 아무런 미련은 없지만 궁금했어. 와 나무 그림자 봐. 남의 집이긴 한데 사진 찍었다. 누가 나 좀 찍어줬으면 좋았을걸. 내가 찍어주면 되지. 아유 그늘이 아주 시원해 보이는데 여기서 뱀필이 위치도 되게 잘 잡았어 또. 자 여기서 제가 스샷을 찍어줄게요. 자 어? 아니 누구세요? 누구시지? 어? 나폴레옹 생 제임스? 잠깐만 얘네 애기 난 거 아니야? 그때 이런 심 없었어. 나폴레옹 생 제임스 없었어? 아들인가 봐. 아니 우리 쿠키만한 아들이 있어? 대박. 야 나 설레. 야 네가 그 사람 아들이야? 바깥에서 기다리기.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받기. 얘 청소년이다 청소년. 키를 보니까. 어 네가 그 사람 아들이구나.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또 까먹었네. 대박 자식이 컸네. 청소년. 근데 친절하다 진짜. 집에 들어오라고 하고. 아이고 아 잠깐만. 아 싸우지 마. 남의 집 아들이랑 싸우지 마. 부끄럽게. 근데 막 뭐라고 한다 뒤돌아서. 어? 얘도 이 노래 부른다. 야 나도 그거 잘 불러. 노래 나도 잘하는데? 이거 새로운 노래인가? 필리제의 캔스파? 나 드디어 주때문 말고 다른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노래 알면 가르쳐 줄래? 나 맨날 주때문만 불러. 우와! 오, 이 노래도 좋은데?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건 주땜무고요. 이렇게. 오, 잘 부른다. 오, 됐어요. 그거요, 그거. 잘 부르지? 나 밴드도 한다. 오, 오 여러분, 나 지금 누구 왔는데 여러분 아직 보지 말아보세요. 누가 지팡이 짚고 왔다고 밖에. 설마 내가 찾던 그 굿썸남?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아 뭐야 파파라치잖아. 아 설렐 뻔했네. 파파라치잖아. 파파라치도 늙었어요. 은퇴 없어요 파파라치는? 아빠 언제 오셔? 아 또 배웠다고 열심히 부르네요. 눈은 왜 그렇게 뜨고 불러? 근데 이렇게 늦게까지 안 들어올 수가 있는 건가? 얘는 분명 아들이 맞을 거고. 그래도 애는 착하네요. 손님 밥까지 같이 준비해놓고. 회상하기. 어, 여행에 대해 회상해야겠다. 내가 예전에 여기 여행 왔을 때 말이야. 아, 이거 과즙 얘기한다. 과즙 농장에서 너네 아빠랑 잘 되는 줄 알았지 뭐야. 근데 문 밖에서 보니까 너네 엄마랑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포기하고 집에 갔지. 네가 내 아들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아, 진짜 안 오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집에 안 들어와요, 이 가족이? 혼자 사나 진짜? 청소년이 혼자 못 산다면서요 삼재는. 아니면 나 있는 거 보고 둘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 젊을 때 잠깐 스쳤던 그 이상한 여자가 우리 집에 있어. 우리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들인 거 같은데. 엄마 아빠 오시면은 연락해. 내 번호 알지? 나는 굿썸남 만나야 돼서 얘네 집 앞에서 침낭 펴고 잘 거니까.
언젠간 들어오겠지. 아우, 아직도 안 왔나? 아, 정말 징하게 안 오네. 카페 좀 갔다 와야겠다. 아무래도 옷 갈아입고 너무 피로해서 카페 가서 커피 좀 마시고 와야겠어요. 그래도 여행인데. 자, 프랑스 카페. 프랑스 카페 왔습니다. 어, 어제 과즙 농장에서 봤던 사람 아니에요? 어, 여기 상인이었어. 커피 한 잔 살 수 있을까요? 왜 울지? 사연이 깊어 보이는구만. 여러분, 커피가 없다. 여기 카페인데 왜 커피가 없지? 아, 이거 그냥 여기서 내려 먹는 건가 봐요. 이거 하나 집어다 먹을게요, 제가. 공짠가 그럼. 이상하다. 이걸로 내려 마시는 거 맞나? 아, 왜 이렇게 울어? 어, 아, 누가 죽었나 보구나. 아, 그러고서 슬픈가 보다. 가까운 사람이 죽었나 봐요. 헉, 내 썸남? 내 썸남이 죽었을 수 있다고? 에, 설마. 누가 죽었다고요? 그 사람 좀 다시 떠올려봐요. 얼굴 생각날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머리가 비슷했던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머리 아니었어요, 걔도? 짱구 같은 머리. 얘 아니야, 진짜? 어, 약간 얘 느낌 있는데? 묘지 가볼까? 그럼 저렇게 울고 있다는 거는 아직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잖아요. 공동묘지가 여기 하나인 것 같아. 여기 가보자. 아, 여기 자꾸 우는 소리가 들려. 아, 설마 거기 그 사람 이름이 써있겠어. 맞아, 그럼 아들도 슬퍼했어야지. 아들은 안 슬퍼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니겠지. 어, 왔다. 어떻게 찾지? 이렇게 눌러보면 돼요? 아, 이거 이름. 자, 이 사람 아니고요. 이 사람도 아니고. 아, 이거 아니고요. 아, 근데 약간 진짜 무섭다. 있을까봐 무섭다. 어, 아니고요. 망자 관리하기가 뭐예요? 여기서 해보라고요? 아니, 프랑스 여행 와서 묘지까지 볼 줄이야. 좀 떨리네. 오. 오, 잠깐만. 이거 다 보면 된다고요? 이렇게 많아? 어, 떨려. 일단 이름부터 볼까요? 아니고 생 제임스를 찾아야 되거든요. 자, 없어요. 첫 번째는 없고 생 제임스가 없어. 진짜 죽었잖아. 내 굿썸남 진짜 죽었잖아. 엄마도 죽었는데? 그럼 청소년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능한 거야? 아니, 내가 나이 들어서 이게 얘네가 끝에 있는 거 보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네. 맨 끝에 있는 거 보니까 최근에 죽은 거 같다고요? 아들이 자꾸 훌쩍거렸었다고요? 어제 그러면 이 사람의 아들과 내가 함께 있어준 거네. 마음이 아프다. 내 굿썸남이 아들 낳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죽었구나. 나도 곧 있으면 그렇게 되겠지. 가서 걔도 막 우나. 밖에서 한번 보자. 저장했냐고요? 저장한 걸 되돌려보라고요? 아니, 쟤 근데 저기서 지금 저기 오고 있는데? 닮았네, 진짜. 그 사람이랑 닮았다. 야, 근데 빤쭈 입고 있다. 뒤로 빽. 그러니까 어젯밤에는 살아있었다는 거야? 제가 좀만 빨랐으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려보라는 거예요? 프랑스 도착하자마자 바로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알겠어요. 근데 너무 슬픈 것 같아. 이제 나도 곧 죽을 것 같아서 옛날 추억을 회상하면서 프랑스 여행을 다시 왔는데 거기에서 만났던 옛 인연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 이미 죽었어, 나이 들어서. 지금 좀 슬퍼. 어, 나온다.
얘를 제가 따라갈게요. 내 굿썸남의 아들 어딜 가나. 엄마 아빠 만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제발 엄마 아빠 만나는 거여라. 공원에 왔어. 공원에. 어디가? 일단 나도 공원에 오자. 의자? 아니 이게 오픈월드다 보니까 미행이 일상이야. 신 따라다니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오 지금 살짝 우연인 척. 아직 모르는 사이네. 약간 슬퍼하는 중인가? 얘 진짜 좀 슬퍼하는 중인가? 야 너 슬퍼서 이러고 있는 거야? 울지도 않고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만 아직 미련이 많이 남아서. 그 사람 특별상인이라서 지도에 뜬다고? 그럼 얘다. 여기 가볼까? 아까 울던 아줌마 얘죠? 리 듀티엘. 지금은 안 울고 있어. 여러분 지금은 안 울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맞아. 계세요? 집에 누구누구 있어요? 야, 탐정일 때보다 지금이 더 탐정 같네. 젊었을 때 쌓아놓은 실력들이 다 여기서 써먹을 수 있네요. 어? 아 뭐야? 어? 여러분 여러분 이거 띄우고 있는데? 내가 여행 오기 전에 그렇게 됐나봐. 근데 왜 얘만 슬퍼하냐 진짜? 바람 폈던 거 아니야 얘네 둘이? 다른 사람 같다고요? 도대체 누굴 떠올리는 건지. 묘지 일단 가봅니다. 죽은 거 맞는 거 같아 이미. 내가 여행 오기 전에 죽은 거야. 근데 묘지 어디 있어? 나 좀 길치인가? 여러분 저 길치예요. 여기 있다. 어디 보자. 엘리어트 생 제임스. 죽은 게 확실합니다. 묘비 꺼내놓고 애도하라고요? 여기 꺼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내가 막 꺼내도 되는 거야? 그럼 이 부부 거를 같은 데 놔주자. 부부 묘비를 같이 놓고 애도할게요. 애도하기. 아 뱀필이 안 돼. 여기서는 안 돼. 뱀필이 안 돼. 항상 뱀필 집어넣어. 애도하기. 아 저기서 저렇게 목 놓아온다고? 어? 여러분 여러분! 여기 나왔어. 얼굴이 나왔어. 얼굴은 봤어 우리. 근데 아까 걔 아닌 것 같죠? 머리색이 다르지? 코도 아까 걔가 더 컸어. 이 얼굴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 얘였네 얘였네. 야 그래도 이 생각 풍선으로 얼굴은 봤다. 홍삼이는 사랑하는 엘리어트 생 제임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먼저 죽었어. 아 비석 앞에 와인병 놔달라고요? 아 근데 그거 산 거 없어졌는데? 도로마무에서 없어졌는데? 뭐 놔줄 거 없나? 나 꽃 있어 꽃! 꽃이 딱 두 다발 있어요. 나 꽃 두 개 있어! 마침 가방에 꽃이 있어서 이렇게 놔줬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 진짜 나 언제 와? 나 프랑스 다시 언제 와? 자 다시 한번 애도를 하고요. 안 해도 애도하고요. 안 해도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애도를 하니까 얼굴이 떠올라. 어? 왜 방금 그렇게 방구 같은 소리가 나요? 이렇게 생겼었나? 어 그랬던 것 같아. 주댓물을 가르쳐준 애가 엘리어트 생 제임스잖아요. 그래서 여태 부르고 있는 거잖아. 그 노래 배울 때 뒤에 또각또각 걸어가던 게 아내였어요. 이제 당신 아들한테 다른 노래 배워갈게. 추억 남겨서 갈게. 너무 목 놓아온다. 잘 가시게나. 곧 보세. 아 그리고 이것도 선물로 주고 싶었어. 이것도 여기 두고 갈게. 자 추억 또 다른 추억으로 남기고 갑니다. 아 제가 한 곡 선물로 주고 가겠습니다. 이걸 꼭 하고 싶다는 거 어떡해. 홍삼이만의 애도 방법인걸요. 뱀이 왜 안 나오지? 이번엔 조금 구슬퍼지지 않았어요? 처음보다? 이제 아들한테 새 노래 배워서 가자. 누구지? 처음 보는 할머니인데? 어,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낯선 어른을 막 집으로 들여보내도 되는 거야 너는? 아니 또 보자마자
아니 도루마무 하기 딱 그 전 상태네. 도루마무를 해도 똑같이 싸우고 딱 요 자리에서 딱 싸우는데요. 필리페의 캔스파 요거 좀 가르쳐줘. 내가 니네 아빠한테 그 노래를 배웠었어 주 때문에. 자, 이 노래 배우고 싶어서 왔어. 아, 배고픈데 이 노래 계속 알려줘야 되나? 처음 보는 할머니가 갑자기 노래를 알려달라고 하니? 집에 가서 자고 내일 다시 만날까? 노래 배웠으니까? 아이고, 나 여기서 자도 돼, 근데? 아니다, 나 여기서 잘게. 네가 걱정이 돼서. 나 내쫓진 않아요. 아, 이제 나가래. 아, 근데 할머니 왜 자꾸 안 가세요? 좀 무서워요. 저 이제 집에 혼자 산단 말이야. 가세요. 알았다. 내일 보자꾸나. 내일 같이 애도하러 가자. 왜? 문 열어. 아, 그 할머니 또 왔어.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래, 나 또 왔어. 우리 묘지 같이 가자. 그룹 만들기. 귀향하기. 이제 집에 가고 싶대. 집에 가고 싶나 봐요. 하루 남았는데 우리 저기서 애도를 해볼까 같이? 무덤을 들어 올리는 건 뭐죠? 아 여기 또 뱀부리러 가네. 이리 와봐. 내가 애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 자, 이거 봐. 저 사람도 깜짝 놀라서 보는 거 봐. 어? 야, 네가 하는 거야? 내가 물려준 거 맞네. 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대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여기 와서 그렇게 애도해. 막 울지 말고. 야, 그럼 난 다른 방법이 또 있어. 나 이걸로 좀 더 풍성하게 해볼게, 그 음악을. 어때? 그냥 내가 가끔 올게. 같이 여기서 연주하고 같이 애도하자. 드럼 기술도 올랐어요. 그래도 얘는 내 프랑스 아들이야.